할렐루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러분은 혹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길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정말 우리가 여행하는 길처럼 예측 불가능한데 그 길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예후처럼 우리도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계획이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맞춰 재정렬하게 해줍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에서 순종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며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상대로 감행하는 쿠데타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 왕과 또 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향해 격렬하게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상징합니다.
에훗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그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대면의 순간 부상을 입고 도망친 요람왕은 결국 에훗의 손에 의해 쓰러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예언대로 아합 왕조의 멸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훗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하셨고 에훗은 비록 불완전한 자이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러한 순종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짐을 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의 계획이나 평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분명히 순종의 대가를 따랐습니다. 그는 왕들과 맞서고 목숨을 걸었고 현상 유지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기로 선택할 때 반대와 오해 그리고 핍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즉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이야기의 혼돈에서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종종 신비스럽지만 완벽하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일치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편안함이나 이해를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기도하는 분별력과 또 믿음으로 기꺼이 행동하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애기치 않는 고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일입니다. 에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등불로 만들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순종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상치 못한 고비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하나님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순종이 이 세상에서 큰 빛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